안녕하세요. 마더텅 신혼수학 대표 강사 최희남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 이번 유형은요. 입체동의 부피. 이거 문제 나오면 무조건 맞추고 가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문제 주는 거다. 점수 주고 있는 그런 유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절대 아니에요. 자, 요 표현을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어떤 부피가 있는데 그 부피를 X축과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다. 요런 표현을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지만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부피를 구한다는 얘기는 쉽게 생각해서 어떤 넓이를 계속 쌓아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 초등학교 때 문방구 가면 색종이 같은 거 구입하러 많이 갔었잖아요. 그럼 색종이 한 장 한 장 굉장히 얇죠. 근데 그거 여러 장 있으면 어떤 굉장히 두꺼운 뭉텅이 되잖아요. 그 부피 구하는 그런 원리랑 똑같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이제 글로만 보지 말고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양수 K에 대해서 어떤 곡선이 있어요. 자, 어떻게 그림을 바라보시면 되냐면 X축이랑 Y축이 우리 이제 맨날 좋은 거 평면에다가 이렇게 그렸던 거잖아요. 그렇죠? X축, Y축 이렇게 바라봤다라면은 이제는 이 X축, Y축을 바닥에다 떨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위에서 보고 있는 거야. X축이 이렇게 바닥에 놓여 있고 Y축이 이렇게 바닥에 놓여 있는 겁니다. 괜찮죠? 네. 그랬을 때 보통 이런 문제는 곡선들이 다 주어져요. 완전 좋아요. 그래서 그래프도 다 그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평면상에서 살펴본다면 요 y는 루트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요 함수가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려져 있는 거예요. 괜찮죠? 네. 그래서 이 곡선과 x축, 그 다음에 y축, 그 다음에 x는 k. 자, 요거 한번 봅시다. x는 k라는 것은 x축과 어때요? x축과 수직을 이루고 있죠. 그쵸? 그래서 X축과 K로 둘러싸인 부분을 밑면으로 하고 그리고 X축과 수직인 평면으로 다른 단면 얘는 또 무슨 표현이죠? X축과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무슨 사각형이다? 얘들이 모두 정사각형인 그런 입체도형의 부피를 한번 구해봐라. 그 부피가 바로 LN7이었을 때 K값을 한번 구해볼래? 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다시. 자, 이런 X축, Y축과 그 다음에 X는 K로 둘러싸인 부분을 밑면으로 하고 얘네들이죠. 얘네들이 지금 밑면인 거예요. 얘랑 X는 K까지 얘네들을 밑면으로 하는 이런 입체 도형이 있는 거예요. 괜찮죠? 근데 얘를 이제 우리가 칼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얘가 이제 위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인 케이크 모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를 잘랐어. 칼을 가지고 이렇게 딱 잘랐더니 그 잘려 나온 부분의 그 넓이가 바로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 색종이 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정사각형 걔네들의 계속 다 뭐 한 거? 걔네들을 쌓아놓은 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요 도형의 부피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괜찮아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가 뭐다? 쌓아간다. 적분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어디까지? 우리의 케이크 혹은 색종이는 K까지만 지금 있습니다. 범위가요. 그쵸? 근데 누구를 쌓아갈 거라고요? 이렇게 지금 수직으로 잘린 실제로 도형에서 본다면 이런 정사각형들을 계속 모해가는 거죠? 더해가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 이제 X번째라고 한번 해봅시다. X번째라고 한다면 이 정사각형 한 변의 높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한 변의 높이는 요만큼의 길이가 되겠죠. 그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사실 요 길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기는 x를 갖다 집어넣은 함수값 자체가 즉 fx 자체가 걔가 바로 뭐가 되겠다? 얘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되겠구나라는 상황을 생각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얘를 쌤이 지금 fx라고 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정사각형 넓이는 한 변의 길이를 제곱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좋아. 왜? 루트가 벗겨지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한 단면의 넓이가 x였었을 때 단면의 넓이가 2의 x 플러스 1분의 2의 x 제곱.
정사각형 넓이가 될 것이고 그 넓이들을 0일 때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k일 때까지 쭈루룩 다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걔를 적분을 하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부피를 구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 넓이가 바로 ln 7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끝. 네. 어렵지 않죠. 우리 x축과 수직인 단면으로 자른 단면, 요 표현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쵸? 한 면의 길이가 결국에는 x였었을 때 함수값이 되는 것이고 걔가 뭐 정사각형일 수도 있고요. 정삼각형일 수도 있고 그때그때 문제에서 뭐 달라지겠죠? 뭐 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쵸? 네. 그래서 얘를 이제 계산하는 일만 남은 겁니다. 어떻게 계산할까요? 적분해 줄 건데 딱 보이죠? 치환했을 때 미분의 값이 곱해져 있습니다. 무슨 적분? 치환 적분이죠. 그래서 이 x제곱 더하기 1을 t라고 치환을 해준다면 저 v라는 넓이는 어떻게 될 거냐면요. x가 0이었을 때는 2부터 시작해서 k였었을 때는 2의 k제곱 더하기 1까지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은 2의 x의 dx가 dt의 역할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미분한 것 여기 있죠. 2의 x의 dx, 걔가 바로 통째로 dt야.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것을 t로 갔으니 t분의 1을 적분해주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t분의 1 적분해주면 얘는 ln t? ln t가 될 거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부터 2의 k제곱 더하기 1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ln a 2의 k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ln 2, 걔가 바로 얼마다? 걔가 ln 7이 될 것이니까 우리 요거 넘겨주면은 ln 7 플러스 ln 2, 그러면 진수끼리는 우리가 곱하기로 바뀌니까 2의 k제곱 더하기 1이 얼마가 되겠구나? 14가 되겠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네. 따라서 2의 k값은 13이 될 것이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k값은 ln 13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가 좀 이런 문제의 유형을 정형화시킨다라고 한다면 부피를 구하는 것은 적분을 하는 상황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 적분 구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구를 쌓아간다? 단면의 넓이를 쌓아간다. 적분을 해주겠다. 그 원리가 바로 부피를 구하는 과정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문제풀이 여러 가지 유형 지금 주어져 있었잖아요. 실수 없이 연습하는 것, 조금 빠르게 계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기도 합니다. 네, 실수 없이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랄게요.